오, 회수기준다 아주 그냥. 아, 몰라. 나도 몰라. 갑순아, 응? 나 잡아봐라. 갑돌아, 응. 거기 있어. 갑돌아, 야, 야, 잠깐만, 야. 너, 나 사랑하지? 아, 그만하면 자서이지, 갑순아. 사랑해, 뽀뽀. 갑돌아. 응. 우리 결혼에는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조건? 응. 열쇠는 준비됐겠지? 으이그, 갑순이 마음의 문을 열 열쇠 말인가. 멍청아! 아파트 열쇠랑 자동차 열쇠 말이야. 아파트 열쇠랑 자동차 열쇠? 응. 야, 나 참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야, 이 주제를 보고 말해라, 주제를. 내 주제가 어때서? 아니, 여러분, 이 정도 미모는 괜찮다. 오이가 없잖아요. 얘가 허파라 잔뜩 바람이 들어도 잔뜩 들어갔어 아주 그냥. 그렇죠? 맞다요. 야 좋아. 그러면 내가 아파트 열쇠랑 자동차 열쇠가 준비됐다고 쳐봐. 그래. 그럼 뭐 호수 준비가 어떻게 잘 돼가냐? 호수? 어. 야 호수 그거는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적당히. 내가 아파트 열쇠에 자동차 열쇠를 준비했는데 야, 혼수도 그럼 강남 스타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강남 스타일. 여기 일산이거든? 어, 좋아. 그러면 일산 스타일 한번 들어보자. 자, 일단 장롱은 8자짜리로 준비하고, 그쵸? 야. 그리고 냉장고는 최신형, 그리고 김치냉장고도 최신형으로. 그리고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로.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꿈꾸는 TV는 대형 스크린으로 쫙 봐놔야 설마겠습니다! 박수! 야 됐어! 이 결혼 하지마! 하지마? 그래! 나 못해! 안해! 안해? 어! 어 그래! 나도 안해! 안해? 어! 안해! 갑돌아! 갑순아! 내가 또 미안해.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. 나도. 그래요. 사랑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진실한 마음이죠. 예, 맞아요. 예. 사랑은 바라지 않고 서로를 키워나가는 거라니까요. 그죠? 박순아. 우리 행복하게. 아. 저도 말고 덜도 말고. 응. 아들 다섯에 딸 다섯만 낳자. 와! 아들 다섯에 딸 다섯? 내가 몸놈이도 아니고 나 그렇게 낳다 죽어. 갑순아, 사랑은 행복의 씨앗이라고 하잖아. 갑순아, 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거요. 그래 좋아, 애국자 돼보자. 아직껏 애들까지 낳아보지 뭐. 여러분, 우리 모두 마음으로 사랑해주세요. 열리는 세계 로터리 클럽이 있는데 아니, 그 중에서도 외국인 세 땅을 넘전해서 우리 문화원 원장님이 전통 혼례를 올려준기야. 전통 혼례? 아 어디서요? 어디? 여기? 여기? 아, 여기? 여기 고향 문화원 앞마당에서. 너무 수고하고 싶어 하네. 네, 저 오늘은
한 장씩 하시고요.
해주세요. 이제 됐어요. 자, 김영철입니다. 박수! 안녕하세요.